하이 하이 요정들 반갑습니다. 꿈과 목적이 있는 남자 크리에이터 유준호입니다. 오늘의 쇼호스트는요 작은 숲 니피입니다. 아 작은 숲 니피입니다. 작은 숲 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작은 숲입니다. 이렇게 다른 크리에이터의 컨텐츠는 처음 출연이죠? 네, 첫 출연입니다. 네. 근데 그거 어떻게 진행했었어? 아, 재밌게 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진행했었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제 영상 많이 보셨나요? 네, 유준호님 영상은 사실 페이스북 시절부터 엄청 재밌게 봤습니다. 많은 귀감이 되었나요? 그럼요. 어떻게 보면 이 보이스 콘텐츠로 초기 시장을 네, 열어주신 분이니까 한 획을 그었다 할 수 있죠. 네, 맞아요. 네. 뭐요? 아니요. 무슨 말 하려고 했어? 이거 본인 얼굴 나오나 그거 잘 체크해 네, 주세요. 네, 여기 잘 안 보여가지고 네. 얼굴 공개를 안 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것 때문에 원래는 이제 정면 캠으로 해서 아, 투샷을 맞아요, 맞아요. 잡는데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짜증 나요. 그냥 공감하면 안 돼요? 네, 안 됩니다. 저의 그 컨텐츠에도 쇼호스트로 이제 참여를 해주시는데 네. 이 상품 설명 사이사이에 드립이 들어가려면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대본 양이 많아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카푸어 영상에서 차 바꾸는 얘기가 나올 때 말 약간 빠르게 하는 맞아요 맞아요 네 그 정도로 생각을 염두에 두고 이제 하긴 했거든요. 일단은 준호 형님 채널이니까 제가 준호 형님을 따라한다라는 느낌으로 그러니까 기존의 작은 숲의 나긋나긋한 나레이션을 버리고 준호 형님 스타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사석에서 이런저런 요구하면은 항상 거의 98%를 들어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꽃손실 방지 아 아니다 근손실 아 근손실 방지 꽃매트예요. 왜요? 뭔가 네 꽃매트가 뭔지도 모르겠고 아 그게 어떻게 근손실을 막는지도 원래 이제 내용이 네. 그 초반에는 이제 꽃을 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막 열심히 꽃을 심는데 네. 잘 안 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네네 네. 근데 요 내용이 이분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원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인 거야. 아 근데 꽃 심느라 헬스장을 못 가서 근손실이 온 거지. 아... 그래서 화가 난 거예요. 그런데 꽃을 정말 그냥 매트 깔고 물만 주면 꽃이 피어나는 매트가 있어요. 편안하게 함으로써 헬스장에 빨리 가서 운동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저한테 꼭 필요한 상품이에요. 맞아요. 본인 채널에서 약간 네 좀... 이번에 고추씨 심어가지고 최근에 씨바라 했습니다. 씨바라 나한테 하는 말이야? 아니요 아니요 고추씨 씨바라 나이 비공개요? 아니 나이 얘기해도 됩니다. 나이 뭐? 뭐? 나이 공개해도 비조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서 만큼 아니요 저랑 한 살 차이에요. 네. 한 살 동생인데 네, 한 살 형님이십니다. 근육은 저보다 많지만 싸움은 제가 이기거든요. 그죠? 네. 맞아요. 아까 봤는데 주먹이 빠르시더라고요. 항상 말하잖아요. 네. 싸움은 근육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보고 배웁니다. 500원이라고요? 보고 배운다. 아, 요거 그리고 원래 내가 제가 이거를 네. 아 이거 반말하게 자꾸 섞어 나오네. 네. 편하게 말씀하세요, 형님. 나. 네. 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원래 네. 대본을 미리 쓰고 한 네. 2-3일 전에 미리 보내 주는데 아, 저는 지금 처음 봅니다. 제가 최근에 게을리 살았어요. 아. 그래 가지고 미리 못 보내 드렸어 가지고 정신 차리세요, 형님. 마장 뜰 거야? 제가 질 것 같아서 아프고 싶어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트름 한번 해도 돼요. 어? 나도 지금 트름 하려고 그랬는데 같이 하시죠. 우리 서로 얼굴 보고 할까? 아니요 괜찮습니다. 너 별로야. 왜요? 갑자기요? 자, 요 버튼 누르자마자 여기까지 한번 해볼게요. 네. 그림에 맞추긴 맞춰야 돼서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꽃 선물은 하고 싶은데 꽃 사러 가는 길에 근손실이 올까 두려워 꽃을 직접 심기로 한 이 남자. 오 좋은데요? 괜찮아요. 형님한테 칭찬 들으니까 좋네요. 맞죠? 네. 일어나면 공댕이 때려줄게요. 네, 감사합니다. 요가 약간 톤이 그거다. 뉴스 톤 같다. 아나운서 같아. 네, 다음 뉴스 들려드리겠습니다. 여기 해볼게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상품은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지만 엄청난 겁니다. 헬스인들의... 아, 이게... 왜 웃어? 맞짱 뜰래? 이거 엄청난 겁니다. 이후로 다시 잘라도 돼요? 뭐라고요?
엄청난 겁니다만 잘라도 돼요. 네. 아 여기 엔터 쳐져 있는 거는 잘라서 해도 상관없는 부분들이요. 다 띄워놓은 거예요. 아 이어서 하려니까 힘들어서. 네. 화가 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상품은 그렇게 여기 톤 한 번 더 높게 할 수 있어요. 구분이 안 되는 느낌이 들어서 화가 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 여기 아니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상품 이건 너무 오바긴 했는데. 네. 그래서 오늘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선생님 방금 그러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아 제가 좀 너무 오바했는데. 아, 네.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네. 오늘은 제가 그러셨어요. 그만할게요. 볼게요. 네. 꽃 선물이 아닌 꽃샷 선물에 화가 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상품은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지만 엄청난 겁니다. 오 잘한다. 감사합니다. 잘하는데요? 감사합니다. 화가 납니다. 여기는 이제 시그니처 대사라서 중요한 건데 여기는 네. 이제 이 상품의 이름을 처음 공개하는 거라서 네. 가장 이제 높고 하이톤. 단단하게 이제 말해줘야 돼요. 헬스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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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손실과 감수성을 위한 상품. 아. 근손실 방지 꽃 매트 이렇게. 아니지만 엄청난 겁니다. 헬스인들의 근손실과 감수성을 위한 상품 근손실 방지 꽃 매트. 아 너무 잘했어요. 아 신나. 형님 칭찬 짱 신나. 혹시 나 방금 안을 때 내 등근이 혹시 만졌어요? 네 만졌습니다. 느껴져.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왜? 갑자기 왜 그래? 아, 이게 운동하는 분들이랑 안 하는 분들 차이가 네. 운동하는 사람들은 덤벨이라고 하고요 운동 안 하는 분들은 아령이라고 하고요. 아 이거 내가 쓴 거 아니에요. 아령. 아령은 진짜 오랜만에 듣는다. 우리 할아버지가 내가 쓴 거 아니에요. 방금 웃는 거 되게 사악하게 웃는다. 막 이렇게 웃네. 아령. 어 이거 코 닦을 때 전완근이 되게 좋아 보이네요. 꼭 넣어주세요. 아 저기 와 네. 장난 아니야. 어 그거 같아. 어떤 그 영화에서 뼈 고기. 뼈 고기요? 아 고기 먹고 남은 그 앞다리 뼈라고 해야 되나 뒷다리 뼈인가? 족발 뼈 같은. 네, 네. 그걸로 이제 사람 때릴 때 딱 아, 그거 같아요. 딱 요렇게 잡아가지고 빡 다시 해볼게요. 어디부터? 덤벨 아 아니구나. 무지갯빛. 네 무지갯빛부터 네. 할게요. 네 무지갯빛 건강한 노후맞이를 할 수 있는데 이게 가위로 자르고 화분에 넣고 바닥에 굴리고 꽃을 피우기만 하면 되니까 얼마나 편해요. 아 이거 또 남네. 아 저기에 대본이 아직 없는 거예요? 있는 줄 알았는데. 이 꽃 냄새. 저 아줌마가 하는 대사죠. 네. 사실 연기를 시키고 싶었어요. 연기요? 네. 보여줄 수 있어요? 아 네 할 수 있죠. 꽃을 피우기만 하면 되니까 얼마나 편해요. 싱그러운 이 꽃냄새. 웃는 거 넣죠, 형님? 싱그러운 이 꽃냄새. 싱그러운. 아니, 너무 창피하다. 솔직히 너무 창피해. 아, 근데 좀. 너무 또 끊겨요. 네. 네. 형님이 웃음소리를 끝까지 녹음하셨으면 모르겠는데. 어, 미안해. 바로 끊어버리셔서 좋은 영상 유튜브에 다 날리시고. 나랑 싸워? 나랑 싸워서 이길 자신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형님. 다시 하죠. 손 들고 서 있어요. 네. 저는 지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뭐 앞에요 뒤에요? 아, 둘 다. 둘 다요? 네 둘 다 지웠어요. 이제 손 내려요. 네. 이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갑니다. 네. 네 돈을 쓸래요? 머리를 쓸래요? 편안하게 그냥 자르고 펼치고 운동할 때 흘렸던 땀과 물만 주고 나면 꽃도 근육도 그리고 내 웃음 꼭 웃음 이게 되게 어렵다. 요거는 약간 새침하게 끝내줬으면 좋겠어요. 새침하게요? 웃음 꽃까지 피울 수 있는데?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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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을 쓸래요? 머리를 쓸래요? 편안하게 그냥 자르고 펼치고 운동할 때 흘렸던 땀과 물만 주고 나면 꽃과 근육도 그리고 내 웃음꽃까지 피울 수 있는데? 새침하게. 네. 네. 운동할 때 흘렸던 땀과 물만 주고 나면 꽃도 근육도 아니 아, 여기 말고 아니 있는데만 네. 운동할 때 흘렸던 땀과 물만 주고 나면 꽃도 근육도 그리고 내 웃음꽃까지 피울 수 있는데? 좋아요, 좋아요. 제가 이런 소리를 낼 수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아, 그래요? 네. 네! 처음 해봤어요. 진짜 만난 일이 이런 텐션은 처음 보네요. 저도요. 아, 되게 끌어올리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득 찼어요. 근손실과 꽃손실을 해결해주는 상품. 근손실 방지 꽃매트. 지금 주문하세요.
됐습니다. 네, 약간 신문사. 아, 끝났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진짜 재밌었습니다. 아, 진짜요? 네. 아, 너무 다행이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진짜 재밌게 했습니다. 아, 너무 다행이네요. 이런 기회 주셔서 진짜. 대본을 미리 전달드렸으면 좀 더 수월하게 해주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제가 좀 더 부지런하게 살아보겠습니다. 네. 다른 분들과 함께 할게 됐는데요. 본인은 이미 끝났고. 네. 본인 채널 홍보 혹시 뭐 혹시 말 있으세요? 아, 네. 저 사실 뭔가 큰 목표를 잡고 시작한 채널이 아니라서 벌써 목표는 이뤘다고 봐도 되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대로 제가 즐거운 채널을 계속해서 마음가짐 변화 없이 하는 게 제가 목표하는 채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형님 채널이니까 크게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안 해도 돼요. 다시 할게요. 너무 본방져 보일 수 있으니까 채널 소개를 그래도 하고 갈게요.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준우 형님을 굉장히 재밌게 시청하는 시청자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래서 영향을 아예 안 받았다고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준우 형님의 채널을 즐겁게 봐주시는 시청자 분들이라면 제 채널에서도 공감의 영역이 있지 않을까. 맞아요. 한번 놀러와 주시면 네, 또 즐거운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거 꼭 넣으셨으면 좋겠는 게 네. 저 원래 저의 채널을 보시던 분들이 너무 다른 텐션에 저를 보셔서 좀 놀라실까봐 네. 저는 오히려 색다른 매력이라서 더 좋아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너무 베일에 쌓여 있으니까 생방에서도 본인의 모습을 잘 표출을 안 한다고 하시니까 사실 오늘 또 다른 장윤숲의 또 매력이 뭐가 있을까 그리고 또 그걸 발견하고 싶었거든요. 감사합니다. 끌어내 주셔서 네. 진짜 즐겁게 촬영하니까 이런 텐션이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평소에 제대로 엄청 잘 받아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를 원래 아시던 분들이 이번 영상에서 너무 놀라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과 저를 이렇게 텐션 높이 끌어올려주신 준호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촬영 마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쇼호스트로 함께 참여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도 작은숲 채널에 가셔서 많은 힐링 받고 너무 개그 채널은 아닌데 감사 많이 웃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나 또 만져봐도 돼요? 네, 만져도 되죠. 형님은 만져도 되죠. 야, 너도 만질래? 장난 아니다, 진짜. 아, 나와. 아, 나와. 훌륭하네요. 만져봐도 돼요?